정중히 MBC를 거부한 우리 하잡 씨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팍 도사를 방문해 주셨어? 내가 이 사실 MC계로 들어온 거는 물론 내가 바라는 뜻에 의해서 네. 시작을 했지만은 늦은아마 영화에 한번 나가봤으면 영화에 나의 꿈을 한번 투자해봤으면 더더구나 제작과 감독과 네. 주연 배우가 동시에 한번 아니 그럼 선생님 그렇게 그 연기 가고 싶고 영화 가고 싶으면 그럼 정식으로 탤런트 시험을 원래는 되고 잤습니까? 보셨다고요? 결과 떨어졌지. 사실은 뭐 까메오로 출연은 했죠. 네. 어? 한 카트 나오는데 그게 또 그날따라 치통이 도져가지고 예.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정면 씬인데 그 영 얼굴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또 섭외가 왔는데 뭐 기다리달라고 하더니 연락이 없더라고. 아이고. 아. 난 진짜 매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네. 야, 예, 좋은 영화죠, 예. 그 클린턴 스튜. 그 양반처럼 그 황혼의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을 접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예. 가능할까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가능한 장난감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봐야죠. 네. 그래, 어쨌든 내가 예.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여기 무릎팍 도사 나간다 오니까 예. 나가려면은 예. 초창기에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나가는 거는 이제 섭외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진짜 이게 오해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그 송혜 씨를 섭외하다가 안 돼서. 컨셉이어가지고요. 여기 좀 살펴라고. 오늘의 회의는 몇 대 몇 국민 MC 허참 그의 고민은 영화에 출연하고픈 꿈을 접을 수가 없어요. 허참 아 영화에 나가고 싶으면 충무로에 가야지 왜 MBC에 오나. 무릎팍 도사 지금부터 허참을 산산치 파헤쳐보자. 아빠!